비는 봄바람이 휘날리더라. 뭐지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뭐지? 모르겠어. 멜로디 하나. 꽃이 피면 나 노래 잘하죠? 네. 원래 잘하는데요. 성대가 지금 맛이 갔어요. 아, 괜찮아. 못 불러요. 여기. 아, 괜찮아. 나이 좀 적어 보세요. 다 적어. 아니, 언니만 적어요. 그냥 나이 적어, 나이. 아, 그래요? 이거를 말이 안 나오네. 이거를 어떻게 이겨냈어? 이거를 그냥 참았던 것 같아. 참아. 혼자 참고. 자식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원래 셋이 세 명. 잠깐만요. 네. 둘이요, 셋이요 했죠? 네. 지금 둘이죠? 네. 하나는 가슴에 묻었죠?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참고 사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무슨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게요. 앞이 깜깜해. 앞이 깜깜한 게 아니라 네. 보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 아, 거잖아. 그 떠난 흔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보이지 않는데. 네, 맞아요. 3년째? 지금 14년도에 그럼 14년이면 얼마야? 그때 세월호 사고 나 얼마 전에. 그래? 3년째는 넘었네. 지금은 아니 25살. 아니 3년째는 넘었네. 아 3년 넘었죠. 몇 년째야? 15년도니까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이나 3년이나 거기서 거긴 해. 그치? 길지 않는 세월이란 말을 하는 거지. 네. 내가 요즘에 네. 저기를 연도수를 모르겠어. 그냥 살다 보니까. 근데 왜 자식이 그 나이 어린애가 사고도 아니고 왜 그 투병이라 그래야 되지? 암. 네. 암으로 간 걸로 느껴지지? 네, 맞아. 그쵸? 네. 근데 혈이 안 좋은 암이에요? 뼈암. 뼈암하고 혈액암하고 틀린 거예요? 네, 혈액암 아니고. 네, 골육종이라고. 틀리는 거예요? 네, 틀려요. 나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혀축 그렇게 해서 구르나마 구르나마 똑같은 줄 알아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보냈어? 어떻게 보냈나? 에휴, 그렇게 울리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많이 사랑했나 봐. 응, 맞아. 엄마를 많이 사랑했는지 순간 타네. 그냥 나 올해는 못 타줘요. 내가 아프니까. 엄마, 나 잘 있습니까? 물지 말고 나 있고 항상 엄마 지켜보고 있으니까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엄마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 너무 그리워하지 마. 엄마가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때릴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해. 엄마, 아버지가 욕할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해. 엄마, 할아버지가 큰 소리 쳤을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근데 엄마 나 안 아파. 이제는 안 아프고 내가 일어났을 때가 살아서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죽어서 일어났을 때가 엄마 나 좋아. 너무 힘들었었어 엄마. 엄마 때문에 살려고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잖아 엄마. 그러니까 엄마 겁 먹지 말고 살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엄마 지켜줄 테니까. 엄마 사랑하고. 우리 엄마 이렇게 이 아줌마 몸을 빌어서 다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보살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엄마 이쁘죠? 우리 엄마 원래는 더 이뻤어요. 애기 마음을 잠시 전해줬습니다. 많이 엄마를 사랑했대요. 많이. 언니. 네. 신랑하고 이혼했어요? 네. 신랑하고 이혼해놓고도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어요? 응? 왜 겁을 먹고 있어요? 무서웠어. 무서웠어? 또 나와서 아까 애기가 네. 순간 애기가 가르쳐준 거예요. 네. 아빠가 때릴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폭언할 때, 욕할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기가 가르쳐줬어, 애기가요. 맞아요? 네. 응? 한번 물어봅시다. 신랑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인간으로서?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 줄 알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약 종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네. 응? 그리고 신랑이 내 눈에는 네. 밖에 생활을 하기 못하게 보여.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 예. 계집 같은데, 말, 예. 일명 말을 하자면. 예, 지금 교도소 들어가 그쵸. 예. 어? 근데 그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돼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예, 지금 8개월쯤 됐어요. 8개월? 예. 근데 나올 날도 그렇게 예. 오래 또. 1년 뭐, 10월 달인가 봐요. 어. 나올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혼은 했는데도 네. 이게 이혼도 억지로 이혼이었나 봐. 네. 진짜 이혼이 아니었나 봐. 서류상 이혼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안 해주니까 이게 들어가서 들어가 있을 때 하면은 아무래도 저한테 좀 유리하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나라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억지로.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은 진짜 이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은. 어, 언니는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칼도 있지 서슴없이 들 사람이야.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나오면 당연히 자기 언니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어? 오늘 이것 때문에 전 보러 왔죠. 이 사람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언니. 맞아요. 예.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아니요. 내 궁에 네. 말 잘 들어보세요. 네. 김 씨가 누구예요? 김 씨요? 네. 김 씨나 정 씨. 어디? 뭐 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댁이라든지. 친정 김이는. 돌아가신 분데요? 예. 그 아빠? 언니 아빠? 예. 김씨예요? 저는 김씨한테 새아빠죠. 새아빠? 예. 언제 얼마나 됐어요? 돌아가신 지? 예. 지금 우리 아들보다 1년 빠르니까 13년이 한 6년쯤이야? 이 새아빠가 그래도 언니 이뻐했어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예, 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김씨라고 그래요. 네. 김씨인데 네. 김씨인데 내가 말을 다 뱉으지는 솔직히 안 했었어요. 나도 잘못이 있어요. 네. 김씨라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언니가 대답 안 해서 내가 좀 황당한 것은 있었어요. 아빠? 내가 순간적으로 새아버지라고 이야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도 잘못이 있다고 근데 이 아버지 훗날에 내가 아니더라도 이 새아버지가 갔을 때 네. 좋게 돌아가시지를 못했대요. 네. 가시는 길이 한번 물어볼게. 네. 왜 자꾸 새아버지 몸에 피가 보여요? 피요? 응. 새아빠 피가 왜 보이지? 자꾸 목에서 피가 보여. 나는 새아빠 어떻게 돌아가셨어? 가나워. 가남도 피 나오나? 목에서? 안 나오는데. 자꾸 피가 나오게 보여. 어쨌든, 혈이 뭉쳤든 어쨌든 자꾸 목에서 피가 나오게 보여. 아니, 가남이지만 간 쪽만 연결된 게 아니라 폐까지 다 전염됐대. 전이 됐대. 응? 그런데, 언니는 이 신랑 나오기 전에 꼭 새아버지 풀어주세요. 내가 노트북 찍으면서 딱 구태 하는 사람은 딱 당신하고 둘밖에 안 돼요. 응? 왜? 이 사람은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도망간 줄 알면 이 사람은 도끼 갖고 자기 이 사람 살 생각 없어요.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랑이. 그리고 눈 돌아가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인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 말해볼게.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버린 자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엄마가 버렸냐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그리움이 이 사람이 분노장애가 돼버렸어요. 엄마의 그리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볼게. 이 사람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시하나 대답 좀 해줘라. 빨라. 아 그래요? 난 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로 했다는데. 말로 더 언변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일보다는 그래요? 말주변 아니 성질이 막 있어가지고 이 사람 밖에 나가서 예. 사람들한테 우기면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똥이 싫어서 피한단 말 있죠. 다 그런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이 사람 앞에서 제대로 시집 가가지고 언니가 이 사람한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대요. 어린 나이에 시집 가가지고 언니는 어린 나이에부터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처맞고 사는 인생이었어.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언니가 여자로서 이 사람한테 대접 못 받았어. 대접 못 받은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부부 관계라 그래야 되지. 언니는 부부 관계도 있잖아. 서로가 요즘 같은 경우는 너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 한번 할까? 저녁에. 요즘은 그게 부부 관계거든. 언니 신랑 그런 거 없어. 일방적이야. 그거는 성폭력이지 부부 관계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이 사람 절대로 이 사람 또 눈에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있고 한 번 언니가 나쁜 소리를 하면 이 사람 그걸 딱 머리다가 꼽아놓고 그걸 갖다가 딱 대씹는다 그러지. 곱씹는다 그러지. 곱씹어서 언니 죽이는 사람이에요. 응?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 한번 물어볼게. 애들 데리고. 그리고 또 애들 중에서 지금 아까 둘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다 지 자식이에요. 그쵸? 한 자식을 잃었으면 부모가 두 자식 다 이뻐해야 돼요. 자식을 안 잃었어도 부모라면 다 이뻐해야 돼요. 근데요, 내가 미안해요. 이 사람한테는 아저씨란 소리도 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개새끼란 소리도 나고 싶어요. 이 개새끼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 중에서? 큰애. 큰애? 막내만 이뻐하는 거예요? 네. 왜 큰애를? 왜 둘 다 이렇게 미워하긴 했는데, 큰애는 그래도 나중에 좀 나아졌는데, 둘째를. 셋 중에 그러자면 둘째 지금의 큰애를 많이 미워했어. 근데 이게 얘가 큰애가 된 거지. 네, 큰애가 된 원래 거. 큰애는 네. 큰애는 원래는 갔고 네. 아까 뭐 5년 전에 갔고 네. 아니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큰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의식이 없어? 막내만. 어?
이 또라이지. 상또라이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결혼했었니? 그런지 몰랐죠. 불쌍하게만 커왔다고 생각만. 아까 부모가? 네. 부모가? 엄마로서부터 버림받았다고 했죠. 네. 엄마로서부터 버림받아서 그게 불쌍해서 거뒀다고 생각했는데 거둔 게 아니라 언니는 못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어. 어? 그리고 언니가 올해 운이 좋은 운이 아니에요. 내년도 좋은 운이 아니에요. 어? 언니는 여기서 나온다면 그 사람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언니 집으로 옵니다. 언니 집으로 와서 삼파전이 또 벌어져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금 큰애가 됐죠. 이 큰애하고 싸움. 큰애 지금 이러다가 큰애까지 죽게 생겼어요. 뭔 뜻인 줄 알아요? 죽게 생겼다는 것이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애가 지 동생까지 미워하고 있다고요. 어? 가슴 속에서 우리가 분노 장애래 장애에 차별한 거 있잖아. 네. 똑같은 자식인데도 그 앞에서는 무조건 너는 잘했다야. 막내는.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잘못한 것도 없거든. 무조건 자꾸 때려요. 무조건. 크게 대답해 주시고.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엄마가 여기서 낄 수가 없어요. 네. 꼈다간. 또 싸워요. 난리 나니까. 네. 근데 이거 엄마는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엄마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가 애기, 자식을 지켜줘야지. 네, 지킴이.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애 편 들었다고. 응? 자기 편 안 들고 애 편만 들었다고. 아니, 그러면 애 편 들지. 애를 때리고 있는데 지 편 들어? 얘 족같은 새끼 아니야. 어? 아니, 씨발, 귀신들은 뭐 하고 있어? 이런 새끼 안 잡아가고. 왜 착한 사람들만 잡아가고 있어? 어? 신랑 나이 적어봐요. 언니, 집밖에 모르는 새끼예요. 집밖에 모르는 새끼였다가 진짜 강자한테는 약해요. 밖에 가서 약자한테만 강해요. 속 시원하게 대답 안 할래요? 네. 응? 네. 그래서 아마 도망가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도망가고 싶다면 협박을 많이 할 거야. 네. 누 다 죽여버린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어떻게 응? 해야 될까요? 김씨 아버지 풀어주세요. 김씨 아버지 풀어줘서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 새아버지가 원래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새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네. 새아버지가 망자로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 응? 그러니까 김씨 아버지 풀어주라고요. 내 새아버지 풀어주라고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하지. 언니한테 언니를 진짜 사랑해서 언니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괴롭힌다 그래야 되죠? 네. 매일 괴롭혀요. 언니를 사랑한 걸 느끼지를 못하겠어, 나는요.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어? 아, 그러면 좀 무뚝뚝해서. 무뚝뚝해서? 네. 아니.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 이 사람한테 생활비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좀 주다가 나중에는.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셔요. 나 무당이니까. 네. 제발 좀 구독자들. 네. 당신 시아버지 생활비 받고 살았을걸? 틀렸어요? 시아버지한테. 네. 신랑 생활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신랑이 채 3년도 생활비 못 줬어 당신한테. 시아버지가 강요로 인해서. 시아버지 강요. 네. 어? 너네들 뭐를 믿어라. 뭐를 믿어라.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뭐를 믿어라. 그럼 내가 생활비 주마. 그 강요로 인해서 언니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어.
맞죠? 네. 내가 단기 다 고치는 거 아니죠? 네. 응? 네. 아마 그 종교는 크게 보여. 네. 어? 제 2단으로 보이고. 네, 맞아요. 그쵸? 네. 와, 비겁하다. 진짜 비겁하네. 어떻게 사람이 하나 죽어 나갔는데, 마음에 눈물을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니? 애비라는 새끼도 눈물이 들리지가 않고, 할아버지 새끼도 눈물이 들리지가 않고, 아, 걔 짐승보도 못하네. 응? 어? 지금 어디서 살아요? 저요? 춘희동. 춘희동? 네. 이사 가세요. 이사 가서 시댁하고 연락해요? 안 해요. 아예 면사무소 어디 가가지고 친구가 뭐 다 끊어버렸어요. 누구? 친구요? 제 친구요? 제 언니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네. 다 언니 안 사람하고도 다 끊어버렸어요. 응? 그냥 언니 네. 이 세 식구만 산다 생각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학교 애들 학교 나갈 거 아니야. 애들 학교 찾아올 거 아니야. 애들 셋만 데리고 가라고요? 애들 둘이지 셋이야? 아, 나 저까지. 애들 둘 데리고? 응. 그럼 직장은 어디? 지금 직장이 문제야? 아,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사는데 다른 데 이사 가도 직장은 나와. 아, 제가요? 어. 자신 없는데. 언니 자신 없다고? 그러면 내가 감춰주려고 그랬는데 안 감춰줄래? 안 감춰줘야 되겠다. 나 안 감춰줄게. 어? 그러면 이런 신랑한테 지겹지도 않았냐? 지겹지도 않아서 애인 벌써 애인 만들어놨냐? 어? 구독자들은 내가 점을 안 보고 있으면 아 모르겠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거 귀엽고 일만까지 하게 만들어. 그럼 언니 니한테 욕이 시발려나. 자식 죽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걔 같은 년아. 너는 지금 눈물이 떨어져도, 어? 생차를 판 거 아니야? 네 얘기가 아까 나한테 타서 그러더라.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사랑했다. 엄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어? 근데, 당신 속마음은, 아까 내가 타서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이야기해 줄까? 보고 싶겠지. 작시식이니까. 근데 내가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거. 5년이면 오늘 같아야 돼. 내 말 틀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애인을 사귀어서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이렇게 와중에서 또 신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다른 데 가서 직장 구할 자신이 없다니까 내 애기가 더 중요하지. 그럼 그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서운합니까? 아니요. 어? 그러면 확실히 물어봅시다. 애인이 생활비 안 대줘요? 이런 새끼 뭐하러 만나? 안 만나요. 어, 만나지 마. 네. 어? 생활비를 꼭 남자가 대줘서 생활비 애인을 만나라는 것은 아니야. 이 와중에 엄마라는 사람이며 내 아들이 점점 변하고 있어. 지금 둘이가. 어? 막내라고 지금 지는 아빠가 사랑해준다 해서 막내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 아버지 그 성격에 그 막내가 서름 끼쳐요. 갈수록 그냥 지 맞기 싫어서 아빠가 이뻐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있는 거예요. 얘도 철 있어요. 하나는 바보가 돼갖고 있고요. 소리 질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응? 소리 질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상에서 엄마가 결단력을 못 내는다는 게, 어? 내 자식을 지켜줘야 되잖아. 하나는 잃었어. 하나는 잃었을 때 당신 가슴에 묻었어.
그리고 여기서 무당이 죽은 자의 넋을 타서 이야기해 준다는 게 법당에서 쉬운 줄 같, 쉬운 일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 어? 아기가 원해서 해준 거예요. 아기가 한마디만 전해주라고 우리 엄마한테. 어? 그러면 얘를 봐서라도 지 동생들은 잘 지켜줘야 되잖아. 어? 얘 아팠을 때 지 애비란 새끼 뭐 했어? 어?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남편 버리고 가도 잘 살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게 궁금했어. 응? 그럼 같이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어쩌면 좋니? 네 돈 받아 처먹으려고 지금 이제 둘째가 큰아들 됐다 그랬지? 네. 얘 죽일래? 너 조금 몸이 너 꼭 너 조금 고생하기 싫어서 둘째한테 그 상처 줄래? 그래 죽였으면 됐잖아 씨발려나. 저는 이렇게 따로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보여줄까? 아니 그 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그나마 돈 주든 돈을 안 주면 내가 뭘로 먹고 살아나? 그 자신감도 없어. 알아? 싫지만 억지로 살아야 돼. 지금 당신 그 마음이야. 그래서 나 욕을 한 거야. 어? 애가 더 중요하냐고 남자가 더 중요하냐고. 애기 아빠니까 애기 키워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엄이라는 생각, 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틀렸잖아 지금. 틀렸어 내 말? 아니요. 얘들 나한테 적어봐요. 둘이. 훗날에요. 네. 훗날에요. 자꾸 엄마 내가 다니시한테 폭력 쓰고 폭언 썼다가요. 둘째한테 훗날에 나이 아, 이 아저씨 나이 먹으면 둘째한테 맞아 죽어요. 어? 누가 누가요? 당신 신랑. 지금 큰애한테 예. 아빠가 예 큰애가 둘째가 아니 큰 예, 둘째가 큰애가 된 예, 거잖아요. 지금 큰애가 어? 아빠를 예 그리고 간 아이가 진 아빠를 용서할 것 같습니까? 응 절대 용서 못 해요. 예얘 예? 아파가 지고 누워 있어도 진 아빠가 따뜻한 말 한 마디도 안 했대요. 응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자 말 한 마디도 안 했대요. 응 이해 말입니다.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 맞아. 물어볼 거. 지금 둘째가 지금 큰애가 지금 음악 하고 있거든요. 예. 괜찮을지 뭐 해외로 가도 되는지. 해외로 내보내세요. 해외로 가는 게 예. 좋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죽으다 지금 아버지 죽인다고. 해외로 내보냈어요. 해외로 가는 게 좋고. 예. 그러면 지금 취미생활로 복싱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해도. 취미생활이 아니겠지. 훗날에 지네 아버지한테 갈가놓은 지혜. 아, 그래요? 환이겠지. 아, 응?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봤으면 부탁하더라고요. 누가 둘째가? 네, 큰, 지금 큰애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음악을 직업으로 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둘째 그렇게 피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저기 돼요? 아까 한에서. 예,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대답을 빨리 못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얘도 지켜주세요.